자, 다음 질문.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땀이 안 나요.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안 되는 건가요? 여러분들, 우리 몸은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무슨 뜻이냐면 유산소 운동 강도를 강하게 올리면 분명 땀이 나실 겁니다. 분명히 날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땀 배출량이 적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웨이트나 아니면은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사를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. 무슨 뜻이냐면 저도 수업을 할 때 처음에 PT 회원님께서 땀의 양이 되게 적었어요. 근데 우리가 한 달 정도 PT를 하고 나서는 땀이 잘 난다 이거예요. 선생님 저 땀이 많이 나요. 왜? 대사가 활발해지고 몸에 땀 배출량이 많아진 겁니다. 그게 건강한 몸이고 우리 몸은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땀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하면 최대한 에너지를 빨리 뽑아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땀이 나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땀이 좀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땀이 안 나는데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.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는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. 네, 간단해요. 땀이 안 난다고 운동이 안 되는 게 전혀 아니다. 대신에 그만큼 강도가 약하다. 그리고 분명히 땀이 안 나면 운동 방법에 대한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. 이제 유산소 운동 인터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력 운동을 강하게 하고 유산소 운동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제가 유산소 운동 꿀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유산소 운동 목적이 다이어트지 않습니까? 그 목적에 맞게끔 괴롭지 않게 유산소 운동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60%에서 70%의 강도로 꾸준하게 안 쉬고 타주는 겁니다. 30분에서 40분 정도. 근데 그게 왜 좋냐면 일단 1차적으로 부담이 없어요. 부담스럽고 매일매일이 유산소 운동이 지옥 같으면 하기 싫어집니다. 하지만 내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스케줄 정리를 하면서 60%에서 70%의 강도로 딱 30분만 계속 안 쉬고 타준다면 땀도 엄청 많이 날 거고 그 시간이 괴롭지 않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꿀팁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가치 있게 보내자입니다. 내가 이제 뭐 스케줄 정리나 아니면 책을 읽어도 되고 어떤 걸 하면서 60-70%의 강도로 쉬지 않고 페달을 저어주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런닝머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TV 시청이나 이런 거 하면서 60-70%의 강도로 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유산소에 대한 질문을 한번 쭉 해봤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질문 가지고 와서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피푼 트레이너 정한쌤이었습니다. 안녕!